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사당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. 자, 힘의 시련 상급 카마코사시의 사당 재진입했고요. 시작하기 전에 아이템 좀 다시 맞춰야죠. 가디언 마이프 1심을 그냥 써야 되나? 일단 1심 들게요. 그 다음에 가디언 카드. 자, 가드 저스트일 때 무기 바꿔서 조금이라도 더 달게 때려줬고요. 아이스 메이커로 병 만들고 됐다. 또 확실히 창이 좀 미끄러내기 좀 편한 것 같아요. 가드 저스트. 창이 편하네요. 역시 부서질 것 같고. 가디언 라이프 다시 세팅하고. 아이고, 자, 무기가 지금 왕손검 바꿔줬고요. 가디언 라이프 다시 세팅했고, 되니까 왕성 양성거 꺼내고 머리로 지금은 몸 쪽으로 가는 건데. 자, 이번에는 패링을 좀 시도해 볼게요. 어구, 좀 빠듯하구나. 여기 숨어서 좀 요정 몇 마리죠? 시작하기 전에 좀 잡긴 했는데, 다섯 마리. 네 번. 타이밍이 좀 애매하죠? 이 타이밍이긴 한데. 한번 재시도나 해볼걸 그랬나? 아이고, 또 부서졌다. 아이고, 또 맞았어요. 이 방패 부서지는 것 때문에
부서지면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못 피하더라고요. 화살로 안 되겠네. 됐다. 일부러 한 건 아니고 희한하게 잘 안 되네요. 오늘 패딩에 실패해가지고 두 번이나 죽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죽은 건 아니긴 한데 얘랑 얘랑 뭔 차이인데. 공격력 차이가 엄청나네요. 랜스를 좀 고민 중인데 버리죠 뭐. 자, 보상 받고 나가도록 할게요. 요정 두 마리나 잃어버려서 지금 타격이 좀 큽니다. 요정은 또 두 마리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. 요정의 새 방문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뭐 아무튼. 자, 이 위쪽도 전에 갔다 왔고 했고 요 바로 시지토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. 기억 장소 지금 광상 표시로 찍어놓은 거 깨달았어요. 저 뭐였나.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들어갈게요. 여기도 잘하면 축복의 사당일 것 같아요. 사당 챌린지였던 것 같아서 두 개의 폭탄이라는 사당 챌린지는 무슨 그냥 일반 사당이네요. 위로 올라가네. 자, 건너편에는 뚫어야 되는 건가? 얘는 왜 계속 올라가서 매달려?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폭탄 놓고 안쪽에 뭔가 있었나봐요. 티는 안 나는데. 어, 보미상자. 좀
벌써 뭐다 찾은 건가? 여기도 폭탄을 놓는 것 같긴 한데. 활이 났죠, 여기. 아하. 동그란 걸로. 왜 두 개의 폭탄인지 알겠네요. 요렇게 두 개의 폭탄. 자, 뭐 보물 상자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.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이거? 심플하죠? 여기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어야 되고, 그나저나 가능하군가? 여기가 잠겨버리기 때문에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. 생각하고 있었네. 아이고고. 타이밍이 좀 엇박자로 있어야 되는데. 쏘고 이게 되나? 근데 두 개 따로따로 안 날아다닐 텐데. 아이고, 자살할 뻔했네요. 네모난 걸 한번 저기에 넣는 걸로 좀. 들어갔나요? 어, 들어갔네? 삽질대마왕이 돼가고 있습니다. 하나 들어가겠죠. 하나 들어갔고요.
그럼 일단 네모난 게 위에 있을 테니까 동그란 거 아이고 네모난 거 떨어졌네요. 네모난 거 됐고 어이씨 야 왜 안 탔어. 또 해야 되니까 자 타이밍 봐서 열어주고 끝났습니다. 아 더럽게 오래 걸렸어요. 자, 그러면은 다음은 요 바로 아래쪽으로 가죠. 사사카이의 사당. 왠지 불길한데. 저기 왠지 착하면은 지도가 말썽을 부려서 이동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. 저기든 저 근처든 딱히 그건 아니네요. 다행이다. 아니면 여기가 탑 주변이니까 축복인가? 아 힘의 시련 중급이네요. 이렇게 설레발을 많이 하는지. 자, 왕가의 검은 좀 아끼고 왕가의 대검 좀 아끼고 어? 뭐야? 뇌전의 검이랑 좀 써야 되겠어요. 왜 거기서 부딪히니? 뇌전의 대검으로 세팅해서 대검 이제 저게 끝인데 고장나면 대체할 거 찾으러 다녀야 돼서 나 아마 돈을 번개 칼 좀 쓰죠. 오우, 안 돼. 이런 거지 같은
방패가 빡살났어요. 그냥 타이밍 게임 한번 해보죠. 둘, 셋, 넷. 됐다. 아, 오랜만에 성공하니까 좋네요. 계속 실패해가지고. 실패도 실패인데, 그것보다는 이상하게 피하는 중에 방패에 맞아버려가지고, 이해할 수 없지만. 멈춰버린 게 더 많아서. 아, 빙설의 건 필요 없어요. 자, 밖으로 나갈게요. 자, 다음은 요 바로 아래쪽 다코타와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. 침묵의 검사였나? 길을 잃은 검사인가? 사당 챌린지가 있는데. 어딘지 지금 감이 안 잡히네요. 동상 보고 찾아가는 건데. 제일 왼쪽에 있는 사당인가? 일렉트로의 통로. 전기 통로라고 하니까. 일단 여기 전기 통해야 될 것 같고. 요 녀석은 때려주면 죽을 것 같고. 전기 화살 같은 걸로 한번 쏴줘야 되나? 여기다가 저기 저 철구를 들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움직이질 않네요. 다행히 철 옆에만 있으면 전기가 통하네요. 이걸로 끌고 오면 될 것 같아요. 위쪽으로 하긴 어차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보내주는 것도 나쁘진 않네. 타야 되는데 놓친 거네요. 어? 보물상자? 월광의 나이프?
이런 거에 또 주네요. 필요 없는데. 자, 이번에는 위까지 올라왔고요. 혹시 몰라서 전기는 뺏어 왔습니다. 반사해서 끝날 테니까. 두고 하단이 지금 철이거든요. 여기도 철이고. 뭐가 있는 거지? 이거는 싸봐야겠네. 뭐지? 아, 아래 위로 이동하는 게 올라가 보면 알 것 같아요. 저것도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오호. 여기다가 저기 밑에서 들고 온 저 전기 뭐라고 해야지? 발전소?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하단 뭔지 좀 궁금하니까. 응? 뭐 없네? 왜 있는 거지? 트랩인가? 던져보죠. 아하, 역시나. 일부러 던진 건데. 당했어. 애매한 유리. 자, 위로 올라갈게요. 여기다가 놓으면은 전기 흐르고요. 옆에 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타는 것 같아요. 저기서 잠깐 멈춰주는 걸 보니까 요거 쓰라고 기다려주나 보네요. 치우고 야야야. 아, 이런. 여기가 어디야? 뭐 아무것도 없는데. 여기 또 해야 된다니.
자, 두 번째 다가오고 있습니다. 쭉 밀어놓고 이번엔 안 떨어지기를. 됐다. 태양의 방패 얻었고요. 재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. 여기는 그냥 뭐 허물어 놨으면 바로 갔을 텐데. 안 떨어졌으면 더 빨리 끝났겠지만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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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자, 밖으로 나갈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